한 욕심. 어렸을 때는 되게 뭐 갖고 싶은 게 많았어. 예쁜 막악재사리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싶어했고, 우리 집이 이제 그 당시에 동네에서 이렇게 제일 큰 문구점이라고 해야 되나? 막 진짜 좀 이런 거 저런 거막다 파는 어 그런 가게를 했었거든.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. 그래서 항상 그 가게에 손님들도 많이 분비고 아주 예쁘고 막 갖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았어. 장난감도 진짜 많이 있고. 근데 그때 가게 안에서 제일 큰 미미 인형 같은 게 있었어. 마네킹에 이렇게 입혀져 있는? 걔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풀세팅 돼 있는 어떤 미미 인형이었는데 걔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걔는 이제 한 피스, 우리 가게에서도 한 피스 있는 그거고 우리 동네 모든 아이들이 눈똥을들리고 있지만 부모님들이 잘 사주지 않는 비싸기도 비쌌고 그런 거 이제 애들은 갖고 싶어 하지만 부모님들은 잘안 사주시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 근데 그게 내가 눈딱 눈독 들여서 이거 어느 날 그냥 내가 가져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팔렸어 풀세팅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, 왕관부터 뭐 이런 뭐 요술봉부터 구두까지, 의상까지 해서 다싹 팔린 거야. 그걸 마네킹을 부여잡고 울고불고 못 판다고. <laughs> 진짜로 진짜 찐으로 울고불고 가게가 떠나가라 울고불고 했었던 그 일이 있었거든.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뭔가 그렇게까지 원했었던 어, 욕심은 그거였었던 것 같네. 로아 적당히 에 뿌리 내긴 싫어 내 뒤로 따라붙어 게해 홀씨로 살기로 했다 그 애는 홀씨로 살기로 했다 결국에 이 앨범은 홀씨에서 시작됐어 홀씨... 그 문장에서 시작된 앨범이야 딱 30대는 진짜 나랑 잘 맞는 나이인 것 같아 진짜 내가 10대, 20대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편안함과 어, 그런... 음... 어떤 쾌적함?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 음, 그래서 되게 30대에 오래 머물고 싶어 원래 딱 서른이 되면 그런 거를 또 한번 이렇게 그 책갈피를 딱 나이갈피를 꽂고 싶었는데 뭔가 만 나이가 막 특히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뭐 하면서 살짝 그좀 플랜이 꼬인 그런 게 확실히 있긴 한데 뭐가 됐든 나는 20대 때 내가 또 해오던 그런 메시지들이랑은 확실히 또확 다른 얘기들을 지금 30대가 돼서 꺼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어 나는 30대의 어떤 갈피를 딱 꽂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기는 했어. 뭔가 오랜만에 되게 몰두한 뭔가가 나온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, 어, 이렇게까지 뭔가 다 끌어다 쓰네?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었던 것 같고. 그리고 준비하면서도 사실 막 정신적으로 막 힘들고 그랬던 것도 적었던 앨범인 것 같아. 자연스럽게 나를 어, 이끌어 준 그런 앨범. 이었기 때문에 별로 막 쥐어 짜거나 괴롭거나 이런 게 없어서 참 좋았던 과정이었던 것 같고. 음, 사실은 이제 드라마 촬영 그 기간이 예전보다 조금 길어지면서 앨범도 더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었거든. 근데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. 뭔가 이 이상은 어, 텀을 두고 싶지 않았고. 팬들이 또 너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알고, 나도 팬들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, 좀 몸이 힘들어도 이거를 더 이상, 음, 늘어지게 두고 싶지 않았어. 그거 자체가 엄청난, 어, 승부사 기질이었다고 생각해. 힘들면 좀 어때, 오랜만에. 쉽게 갈 필요는 없잖아. 라는 생각으로 조금 밀어붙였고, 그래서 나 때문에 사실 우리 스탭들도 좀 무리를 많이 했지. 어, 그것에 대해서는 자, 다시 한번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약간 아우 지독하다 지독해 할 정도로 모든 곡에 승리의 키워드를 넣었어 아무도 헷갈리지 않게끔 앨범 명으로도 봐았고 지금의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솔직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음, 앨범을 준비하면서 항상 내가 꽂혀있는 주제들이 있는데 한동안은 그런 게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앨범이 나오는데 좀 오래 걸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는 항상 어떤 승부욕은 있었던 사람이거든 근데 지금 이제 또 30대 접어들면서 나다운 그런 또 승부욕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좀 재점화가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20대 중후반에는 그게 좀 없었어 별로 그게 어떤 또, 아, 이렇게 그냥 내가 변화하는 과정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, 30대에 들어서 다시, 어, 나또 다시 어떤, 또, 새로운 승부를 하고 싶네? 음,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걸 보니까, 아, 나는 <laughs> 별 변하지 않았구나. 그냥 20대 후반에 느꼈었던 그런 거는 내가 변화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지치고 좀 번아웃이 와서 그랬던 거였나 보다라는 생각을 음, 앨범 준비하면서 다시 했고, 나는 역시, 승부가 재밌고 이기는 게 재밌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어 거의 매일매일이 그런 승부야. 나, 내가 짠내 계획과의 승부. 내가 진짜 다 해낼 수 있, 있는지, 매일매일 과거에 내가 짜놓은 계획과 한 판승을 벌이는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고, 음, 매일매일 이기고 있어. 그게 당신의 니즈라면 물질적인 것도 좋고 다 좋아. 그게 꼭 추상적인 것에일 필요도 없고 물질적인 것일 필요도 없어. 상관없어. 당신의 욕구라면 당당하게 원해라라는 이야기인데 어 요즘은 내가 느끼기에는 점점 더 자신의 그런 욕망, 욕구 이런 것을 감춰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. 그래서 뭔가 맨 처음에 내가 어, 이런 가사를 써볼까 하고 느꼈었던 건 뭐냐면 요즘 아이들의 꿈이 예전에는 정말 다양했잖아. 장래희망이라고 하면은 뭐 진짜 다양한 직업군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딱몇 가지로 이렇게 모아진다더라. 뭐 연예인 뭐 유튜버 아니면 그냥 되게 안정적인 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원. 근데 뭐 물론 다 좋은 직업이인데 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는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꿈이 바뀌었었던 것 같거든. 어떤 날은 음, 디자이너, 어떤 날은 뭐 외교관, 어떤 날은 변호사, 어떤 날은 가수 막 진짜 매일 매일 꿈이 바뀌었던 것 같고 내가 그것을 다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. 음 근데 뭔가 아이들이 점점 더 그냥 꿈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부분을 일단 중점을 둔다고 생각한다는 게 나는 약간 충격이었거든. 아이일 때는 그 특권이 있잖아. 허무맹랑한 꿈을 꿔도 되는. 그리고 그 꿈을 누구도 그냥 그건 허무맹랑해. 라고 짓밟을 수 없는 딱 그런 시기잖아. 근데 요즘 그렇다고 하더라고. 음, 뭐, 뭐, 뭐가, 아, 그렇게. 아이들조차 현실적으로 만드는 걸까? 이런 꿈을 꾸고는 싶지만 입 밖으로 꺼낼 때는 그냥 좀더 현실적인 답을 얘기하는 왜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는 걸까? 그리고 그게 비단 아이들뿐이 아니고 어른들도 점점 그냥 더 퍽퍽해지는 것 같은 꿈꾸는 것만큼은 더 색채가 팡팡 터지고. 어이없는 꿈을 꿔도 되잖아. 근데 그 꿈이라는 것들이 결국엔 다 욕구, 욕망인 거잖아. 그걸 그냥 더 자연스럽게 말하고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 곡을 만들 때는 가장 맨 처음의 생각이었어.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나조차도 좀 점점 더 그런 것 같아. 점점 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음, 이 이상 더 원하는 것들, 더 이루고 싶은 것들이 어, 생길지라도 뭔가 내가 스스로 좀 자제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30대가 되면서 또 들더라고. 그리고 나의 욕심에 음, 나는 원래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고 음, 욕심이 많은 음, 사람이고. 그래서 내가 뭔가 욕구 나의 욕망에 대해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 되게 그 꿈은 되게 얼토당토하는데 좀 괴짜 같은데 혹은 너 되게 욕심쟁이 같은데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당당하게 욕망하자라는 어,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 나 스스로도 좀더 그렇게 되고 싶어. 걔는 홀씨가 됐다고 그 홀씨의 승리는 과연 뭘지 나는 이길 것이야 나는 승리할 것이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 그 포인트가 음, 난더 많이 성공할 거야 난더 많이 돈을 벌 거야 난더더잘나지고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거야 이런 기준이랑은 진짜 좀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. 나는 어쨌든 나의, 나의 한계를 인정, 한, 다 그리고 나의 초라함도 인정한다. 나는 내가 될수 없는 어떤 불가능을 인정한다. 라는 얘기기도 해요. 홀씨가 되, 기로 했다라는 말 자체가. 나는 왜냐면 어릴 때는 어떤 꽃이든 간에 나는 내가 꽃으로 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. 근데 30대가 돼서 난 강, 시로 살래라고 마음 을 먹은 것 자체가 모두가 꼭 꽃이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 결국에는 진짜 화려하게 뭔가를 꽃 피우는 내그 내 자체가 꽃이 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부정당할 수도 있겠다 꼭 꽃으로 피어나면서 그게 결말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안 그런 삶도 있을 수도 있겠다. 뭐,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했거든요. 그러면, 시로 살기로 한이 시점에서, 음, 어, 어떻게 멋진 시로살 것인가를 <laughs> 새로 재정비하고, 뭐, 그런 포부를 담은 앨범이기도 해요. 그래서, 과연, 홀씨에게 있어서 승리란 무엇일까? 이 홀씨가 꿈꾸는 더 위닝은 무엇일까? 음, 이런 얘기들을 담은 앨범이에요. 그리고, 뭐, 아까 그 쇼퍼 얘기를 했었던 거랑 도 같은 맥락에서 본인이, 음, 나는 화려하게 꽃 피지 못할 것 같아. 라고 생각해서 혹시 본인의 욕구나 욕망을 줄이는 사람이 있다면, 그럴 필요 없어. 라고.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을 담은 앨범이기도 해요 나 역시 그런 꽃이 아닌 것 같은데 음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건 좀 괴짜 같아 너 욕심쟁이 같아 이건 별로인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너로서의 욕망은 계속 이어가 너만의 승리를 이뤄 라는 그런 말을 어, 나 스스로에게도,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하고 싶어서 그 유기성 하나만큼 진짜 지독하게 가지고 만든 앨범입니다.